분위기 메이커도 맞는데 나는 말의 재치와 호흡을 안다. 야! 근데 왜 이런 걸 자꾸 얘기를, 저거 얘기하셨어요? 안 하셨어요? 나는 재치와 호흡을 안다고 생각한다. 납작하고. 야, 적재적소의 멘트를 예. 친다고 하셨어요. 내가 적재적소의 멘트를 예. 친다고 얘기를 하셨대요. 예. 아는 말을 하지 않는데. 아, 가성비가 좋구나. 타이밍을 좀 봐서 한번 쓱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터지면 나도 좋고. 아, 그쪽도 좋고. 그러니까 혼자 요거, 커지고 있는데. 아,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소위 말해서 낄낄 빠빠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렇죠? 할 때 하고 빠질 때 빠지고. 네, 네, 네. 자기가 그걸 못해요. 제가 계속 끼어있기만 해요. 빠를 안 해, 빠를. 아, 예. 그럼 지금은 빠 한 번 해줘요. 예, 빠. 네. 아, 근데 무엇보다 김고은 씨랑 정혜인 씨 두 분의 케미가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해요. 그래요. 쫑파티 때도 척 하면 척이었다면서요. 아, 그래요? 이건 또 뭐예요? 네. 이제 이게 고은 씨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쫑파티 때 이제 스태프분들 고생하셨으니까 같이 합심해서 선물을 우리가 드리는 게 어떻겠냐. 네, 아이디어를 먼저 이렇게 딱 주셔가지고 센스는 저희 둘이 같이 이제 마트에 장 봤어요. 아~ 그래서 막 우리끼리 장난으로 막 부자놀이 하는 것 같다고 이것저것 다 담으니까 막. 아, 그럼 어떤 걸 선물로 주실 거예요? 여러 가지를 좀 사서 뭐 게임하고 경품하면서 타가지고. 아, 이거 좋아요. 럭키 들어갔지. 아, 근데 이제 참가 조건은 막내만. 아, 각 팀의 막내만 아, 이렇게 딱 할 수 있는. 아이디어 좋다. 야. 약간 뭐 아, 패드도. 와, 그 패드랑 노트북이랑 이런 거. 그러니까 저희가 부자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야, 그 저기 사실 태블릿 PC나 이런 거 네. 굉장히 좋아들 하시잖아요. 아, 궁가잖아요, 그리고. 아니, 저분이 회식 궁합도 아주 잘 맞았다고? 그건 무슨 말이에요? 아, 저희 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술 자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으시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고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한 잔씩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배우들이어서 그런 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아니, 회식 자리에 재미는 있나 봐요. 그 정유진 씨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식은 기를 쓰고 온다고. 아, 뭐 기를 쓰고 정도입니까? 기를 쓰고 정도입니다. 아, 제가 사실은 저희 영화에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. 회차도 적었는데 네, 저는 촬영장보다 회식을 더 많이 간 것 같아요. 네, 이제 저기 월미도에서 이제 고은이가 회를 쏜다고 이제 전 스태프들한테 고생했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걸음에 네, 끝나고 달려가고 월미도까지 어디서? 네, 다음날 새벽 촬영이었는데 잠을 안 자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새벽 무전기야. 아니야, 사실 저는 여기 작품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다 배우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가서 예, 힐링 받고 그때 하고 그러고 많이 그래서 회식 자리를 또 꼭 참석했어요. 아, 그러셨군요. 네네. 아니, 평소에 재밌는 고은 씨가 술만 마시면 더 재밌어진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진짜 어떠세요? 더 밝아져요. 아, 진짜. 네, 더 밝아지고 더 이렇게 뭔가 더 신나져서 흥이 많아서 네. 술 먹으면 이제 술버릇이라기보다는 약간 흥이 많아져서 노래방을 아 노래방 네.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. 노래 또 잘하시잖아요. 2차는 무조건 노래방 네. 아. 노래